말씀드린 그대로예요. 제가 음악을 만들고 저는 저를 보컬리스트라고 생각 안 하고 싱어송라이터에서 라이터 그리고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래 부르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예를 들면은 제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많이 가졌었어요. 근데 이제 소격동을 만들고 소격동의 노래가 너무 예쁜 노래인 거예요. 남자보단 여자가 부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히 생각한 떠오른 분이 아이유 씨였고 그 아이유 씨 얘기를 이제 우리 회사랑 약간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해볼까요? 라는 얘기가 나서 정말요? 하면서 저도 이제 솔깃했었죠.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유 씨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. 지금도 업고 다니고 싶어요. 아이유 씨는 10대들한테 더 많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. 근데 아이유 씨를 딱 떠올린 계기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아이유 씨 음악을 많이 들었었어요. 아마 데뷔할 때부터 였을 것 같아요. 부라든가 마시멜로 같은 것들 분명히 락킹하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냥 댄스 곡이 아니고 근데 그 속에 있는 보이스 컬러가 저는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. 한국에서 특히 여자 싱어에서 그렇게까지 젊은 분이 그런 보이스로 감성을 울릴 수 있는 보이스가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적이 소극동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했어요. 말씀드린 대로 와이프도 저 만나고 나서 얘기 나눠봤더니 진짜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팬이에요. 저보다 더 많은 아이유 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번에 집에서 녹음도 하고 평창동에서 녹음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와이프랑도 굉장히 재밌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.